한국의 ICT 정책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부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세계 통신정보사회의 이날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대통령 영상 메시지에서 보신 것처럼 한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브로드밴드를 경제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집중 육성해 왔습니다. 나아가 브로드밴드를 기반으로 융합과 혁신을 이루어내므로써 정보화 시대를 넘어 창조경제 시대로 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브로드밴드 확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은 ITU의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이사국으로서 글로벌 ICT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주요한 내용을 대통령께 전달하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논의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